하나 골라서 꼭지 꺼내 거짓없이 불어놓지 Show me the news 어제가 아닌 우린 오늘을 살아가 색안경을 벗고 다시 세상을 바라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Show me the news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허리케인 뉴스지기입니다.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금산 네 안녕하세요. 금산댁 천여진 PD입니다. 어서와요. 네. 오늘 소식은 뭡니까? 연명의료 안 받겠다. 200만 명 넘었습니다. 연명의료 원하지 네. 않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예, 200만 명입니다. 정말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 연명의료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죽음에 임박한 환자가 그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그리고 항암제 투여 이 네 가지, 주로 이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그 임종 과정을 늘리는 거를 연명의료라고 하는데 이거를 받고 싶지 않다. 라고 서명한 분이 200만 명이 넘은 겁니다. 네. 그게 구체적으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이걸 조사해서 밝혔는데요. 209만 5천여 건이 등록이 됐다. 아, 그렇게 이틀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여성이 142만 명이 서명을 했고요. 남성이 67만 명이 서명을 했대요. 여성이 훨씬 많네요. 훨씬 많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손지창 오연수 부부가 이 의향서에 실제로 사인하는 거를 그 방송에 이게 내보내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의향서 작성하신 분들이 구체적인 사유도 나왔나요? 예,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큰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가장 크겠죠 그런 게 네, 그 이유가 가장 컸고 치료가 안 되는데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네. 이게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5년 만에 실제로 이렇게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가요 30만 건이 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원하는 분들이 많은 건데 근데 아직도 제도가 뒷받침이 안 돼서 원하는데도 연명의료 중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직접 이 부분을 많이 알고 계시는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기관 센터장님 전화로 연결해봤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조정숙 네.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자, 국립연명의료기관 센터는 뭐하는 기관이에요? 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총괄적으로 해서 끌고 나가면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럼 일단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 서약한 분이 200만을 넘었다고 그러는데, 네. 이 과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은 이제 저희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하는 서식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야 돼요. 네. 그래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작성할 의사를 가지고 일단은 등록 기관에 방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는 대면 작성이에요. 1대1로.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 등록 기관에 방문하셔야 되고요. 전국에 약 한 680개소가 지금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보건소도 있고 뭐 비영리 기관도 있고 건강보험공단의 네. 지소나 출장소까지도 다 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비영리 기관, 의료 기관 중에도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에 방문을 하셔서요. 그때 방문하실 때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맞다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등록기관에 상담사분이 계셔요. 네. 이 상담사분에게 충분한 상담을 듣고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뭔지 그리고 본인이 정말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숙고하신 이후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고요. 그래서 본인이 서명 날인하시면 되고 이렇게 된 작성된 서식은 직접 전자로 직접 입력하는 방식도 있고 서면으로 종이 서식으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어떠한 거든 간에 저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연명 의료 정보 처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작성하신 분이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네. 나이가 드시고 편찮으셔서 의료기관에 방문하시게 돼서 치료를 잘 받으시다가 혹시 이제 나중에 임종기라고 판단이 되는 시점 더 이상 치료를 해도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수준이지 회복이나 회생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의사 선생님 두 분이 판정한 환자거든요. 그렇게 임종기라고 판단된 환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이분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와 성함을 통해서 그 의료기관에서 시스템에 들어가서 조회를 해보면 아 이분은 일찍이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향을 밝혀놓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의향을 존중해서 임종기라는 판단이 확실할 때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 병원 뭐 중환자실하고 네. 국립연명의료기관센터 이렇게 다 온라인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전국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네. 이 사전연명 의료에서 작성을 다 조회할 수 있게 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 생명권과 연결이 되잖아요. 네. 혹시 오남용되는 그런 걸 우려를 해서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만 이것을 조회하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만약에 국민들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셨다 하더라도 네. 일단은 조회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환자분이 뭐 작성했다는 등록증 같은 걸 가져와서 보여준다 하더라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 의료기관은. 센터장이 궁금한 게요. 근데 예. 본인은 의향서를 작성을 했는데 네. 가족이요. 안 돼. 하고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네. 그러면 이제 네.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한 의료기관이에요. 네. 우리 기관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네. 환자분은 일찍이 사전 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시면서 네. 나는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다 했어요. 네. 그렇게 서식이 확인되면 1차로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은 환자분이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서 네. 환자분이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물어봅니다. 아 저희가 조회해보니까 3년 전에 어디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셨는데 네. 지금도 그 의향서 작성하실 때 마음처럼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으신 게 맞죠? 그래서 그 의사가 변함이 없으세요 하고 의식이 있는 경우는 재확인을 해서 예. 그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실 때 작성하는 마음과 본인이 임종기가 됐을 때 질병에 걸려서 임종기가 됐을 때의 마음은 다를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재확인을 해서 환자가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지금도 똑같이 안 받고 싶다. 의사를 확인하면 중단하면 돼요. 그 의사에 따라서.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환자분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어요. 예. 임종기 때 이미 의식이 없어졌거나 예. 또는 굉장히 환자 상태가 위중해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가 생기죠. 그런 경우에는 의료진이 조회를 하니까 의향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호자들을 불러서 네. 환자분은 의향서를 작성해 두셨고 현재가 임종기가 맞다. 그래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싶은데 보호자들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볼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이제 보호자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보호자들 중에서도 다 같이 반대하는 보호자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보호자 중에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의료진에서는 보호자분들에게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환자분이 이렇게 연명의료 받고 싶지 않다는 의향을 밝혀두셨다는 그런 법적 근거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네. 가족끼리 합의된 의견을 갖고 와라 해서 이제 돌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좀 논의를 해보라 그러고 또 제도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가 있고 하면 다시 물어봐라. 그래서 의료진이 재설명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의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신 분이라면
환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는 쪽으로 권유를 해요. 그런데 보호자들이 끝까지 반대하면서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의료진이라 하더라도 그 환자 보호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인공호흡기를 떼거나 하는 게 굉장히 의료 현장에서 어렵죠. 그렇군요. 예. 아, 오늘 사실, 예. 네. 지금 다루는 주제가 상당히 묵직한 주제인데요. 네네. 지금 조정수 국립연명의료기관센터장님하고 전화 인터뷰하고 있는데 네. 저 센터장님 문자를 청취자분들께서 실시간 방송하니까 보내주고 네. 계신데 몇 분 소개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네. 류진아 청취자인데 네. 저희 어머님도요 추후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힘드실 경우를 생각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네. 자식한테 어려운 치료로 연명하기 싫으시다고요. 보통 기도 삽입은 안 하는 걸로 합니다. 저희들 모르게 친구분하고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했고요. 네. 1698 청취자께서도 저도 부모님하고 셋이 고대 안암병원에서 사인을 했습니다. 5424님 우리 부부도 신청했어요. 이렇게 청취자들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아까 네. 군산댁 PD 얘기 들어보니까 손지창 오연수 부부 네네. 탤런트도 이제 의향서를 작성해서 방송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 전국에 680군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내가 사는 동네 어디에 가까운 데가 어딘가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찾아보려면 저희 홈페이지에 전부 노출되어 있어서 찾으실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 지역에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본부나 지사 출장소는 다 되어 있어요. 아 거기 가면은 예. 다 의향서 쓸 수 있게 되어 있다고요? 네. 거기 가면 예, 작성할 수 있고요. 또 보건소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 보건소가 등록기간인지 확인하고 가시는 거가 가장 찾기 쉽습니다. 네. 그리고 센터장님 이렇게 의향서를 작성을 해놓고 네.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취소할 수 있나요? 생각이 바뀌면 언제라도 변경이나 철회할 수 있고요. 예. 작성할 때는 대면으로 1대1로 보면서 상담하고 작성하지만 네. 철회는 저희가 온라인 철회도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이나 PC를 통해서 개인 인증하시고 들어오셔서 예.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 친구 따라 같이 가셨다가 이렇게 예. 자세히 이해를 못한 상황에서 작성하신 분도 있는데 집에 아. 돌아가셔서 자녀분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네. 자녀분들이 또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쓰고 오셨냐. 그런 마음이 바뀌시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철회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철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거의 철회하는 건수는 저희가 철회 가능하다고 홍보는 해도 철회를 거의 안 하세요. 요새는. 예. 뭐. 그 의향서 작성하고 할 때 뭐 수수료 같은 거 들은 거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 건 하나도 없는 예, 거고요. 예, 비용은 전혀 없고요. 예, 전액 다 이 제도를 수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예 그리고 센터장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그 예. 아까 윤리 위원회가 있는 의료 기관에서만 네. 네.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사실 임종 과정을 요양병원에서 좀 맞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정작 요양병원에는 윤리위원회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저희가 사업을 펼치면서 가장 네.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제 의료기관을 종별로 나누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뭐 병원, 의원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환자를 볼 때 의료기관별로 보면 제일 많은 곳이 종합병원하고 요양병원에서 많이 사망하고 계시고요, 현재. 그리고 상급종합병원도 하나의 단일병원에서는 많이 사망하시는데 네. 상급종합병원은 45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로 하면 전체 사망자 중에 한 27% 정도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사망하시거든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45개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무슨 대학병원이나 아주 큰 병원들은 그래서 네. 그런 데는 전혀 염려하실 게 없는데 아직까지 미설치된 곳이 그러니까 종합병원이 현재 60% 좀 넘게 설치됐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이 한 10%밖에 설치가 안 됐어요. 근데 전국에 우리나라 요양병원이 한 1,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금 설치된 게 한 140개 좀 안 돼요.
그래서 10%가 설치됐고 90%가 설치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 안 된 곳이 다수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정 요양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셨다 하더라도 그 의향서가 존중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런 네. 점은 이제 하루바삐 보강이 네. 돼야 되겠군요. 예, 그래서 저희가 네. 이제 거기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요양병원에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을 열심히 하고 알겠습니다. 아우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어요.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정숙 국립연명의료기관센터장과 인터뷰해봤습니다. 자, 네. 묵직한 주제였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정보가 됐으면 합니다. 자, 군사 때 퀴즈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계속 나왔던 단어입니다. 임종 과정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이런 의학시술을 하는 것을 무슨 의료라고 할까요? 네. 주관식입니다. 단답형이다 이거죠? 네. 예. 자, 고맙습니다. 군사택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초향입니다. 바람의 노래.